네, 장 마감 앞두고 코스피는 그래도 장중 저가는 조금씩 만회하고 가는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0.85% 하락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26% 하락세로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기관의 갑작스런 매도 압박이 있었죠. 1조 2천억 원대 매물을 쏟아내면서 오늘 시장을 가로막았습니다. 외국인도 2,089억 원의 매도가 있었지만 개인이 그 물량을 고스란히 흡수했다는 점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 방금 전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버럭게 멍든 채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대형 IT의 상대적 부진을 이 대형 바이오주가 만회해 나갔다는 점, 삼성바이오직스 5.68% 오름세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어제 이분께서 만기일에 따른 변동성 있을 겁니다라고 밝히셔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하시고 마음 편하게 오늘 장 대비를 하신 분들 꽤 되실 겁니다. 김도현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T식이 김도현입니다. 네, 오늘은 아쉽게 전화 연결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폭등장 이후에 첫 겪는 만기일이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지금 제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얼굴을 뵙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결 중인데, 이제 어제 제가 얘기를 좀 드렸죠. 이번 만기부에 대한 위쪽 고점은 계속 막혀서 선물지수 기준 쪽에서 293이 고점이 막혀 있고, 저점 부근에서 만약 이벤트를 단행을 한다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우리가 바로 283까지 정도이다라고 표현을 좀 드렸습니다. 현재 오늘 동시만기 부근에서 마무리 쪽에 들어오면서 선물지수가 284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되돌림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 모습을 놓고 보면 이게 본격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단기 과열 부분과 함께 어제 이제 FOMC 부분이 상당히 중요했었죠.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가 도출이 됐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과 무려 1년 반, 1년 6개월 이상 우리가 충분하게 시장을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수 있게끔 유동성이 통화와 재정 모두 다 유지해주겠다. 라는 표현들이 계속 됐던 거죠. 하지만 그 내용에서 우리가 보니까 가장 작게 표현했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죠? 파월이 이런 표현했습니다. 코로나에 의해서 경제가 현재 회복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 부분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들이 오늘 시간차를 통해서 유럽과 미국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금일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는 이 수급에 대한 해석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전체에 놓고 보면 계속 우리 안신행커님이 먼저 힌트를 잘 주셨죠. 질문을 주셨을 때마다 이 금융투자 창구 쪽의 공격적인 1조 부분의 매수 부분, 6월 들어와서 매수했던 부분들, 요것과 선물 시장까지에 대한 차이점을 계속 질문해 주셨고 답변을 드렸을 때요. 이 금융투자 창구 쪽에서 오늘 8천억 이상, 그다음에 기관계 쪽에 도합 합산해서 1조 2천억이 나온 것은 일부분 이슈런 부분들이 연기금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죠. 사고를 연속해서요. 이 부분은 이슈런 부분이지만 금융시장 상품 쪽 같은 경우는 6월 3일 기점 쪽으로 추격 매수했던 물량들이 이 외국인들의 선선물, 그러니까 6월물 동시만기에 마무리를 지는 부분에 제가 보는 관점에, 피식이 관점에서는 희생양이 된 매도 물량이다. 그래서 이 물량이 현 선물 스프레드 9월물로 다시 리셋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냈던 매도 물량이었고, 이것이 프로곰과 연동되면서 시장 선물 지수대가 바로 이렇게 중요한 고점 293이라는 표현을 드렸고, 저점 283 기준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외 기준에 제가 보는 바는 바로 종목힘을 마지막까지 지금 집중을 하다 방송국에 들어온 이상 체크해 봤을 때 해외 대비 선반영이 되어 있는 반응. 우리나라의 현재 2% 정도의 하락 부분은 니케이까지 잠시 놓고 판단을 해본다면 저는 우리나라는 잘 반영이 됐다. 그래서 내일 중요한 건 미국과 유럽이 아니라 동시간대 출발되는 이 니케이 시장이, 일본 시장이 이 저점을 지지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연속성은 발생되겠지만 저는 종목은 다시 잡는 기회가 왔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징적으로만 조금 빠르게 말씀 좀 드리면 계속 우선주를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죠. 우선주 쪽에서의 움직임들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특징적으로 이제 우선주 하나 우선주 우리는 본주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과 함께 PC 코너를 통해서 네, 우선주 부분에 대한 트레이딩을 계속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요. 꽉 채웠습니다. 자, 역시 내일장 이 우선주들 한 번은 전체 챙길 과제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중에 조금 더 지켜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 페어셀 우선주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물량이 좀 소화되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기준점의 갭이 7%를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보유하지만 뛰어넘지 못한 출발이 될 경우는 정리하고 가는 뷰 보겠고요. 뒤늦게 부분이지만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께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하다가 언급을 못했었는데요. 우선주 같은 경우 요 코오롱 우선주 이제 출발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트레이딩 좀 집중해서 계속해서 매매 포인트 잡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주는 챙기고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수익도 챙기고 가실 겁니까? 수익 난 종목 있어서 일단 알려드리자면 풍산이 5.58%의 수익을 고가 기준으로 기록했다는 점, 녹십자 홀딩스와 대한유팜도 나란히 견조한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PC 전문가님 이제는 먹을까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녹십자세를 우리가 녹십자 홀딩스로 바로 스위칭하는 전략을 잡아드렸었죠. 그리고 만약 시장 분위기가 없었다라면 시장이 좀 적당히 눌렸다라고 한다라면 이런 윗꼬리들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서 올라갔겠죠. 하지만 시장이 이제 누누적으로 실제 투자 심리 자체가 살짝 또 위축되는 것들이 보였기 때문에 윗꼬리 형성을 투영한다라면 트레이딩으로 정리하자. 왜냐? 보세요. 지금 정리해놓고 조금 기다리면 내일 밑에 같이 먼저 내려왔던 종목들 또 매수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전체 좀 챙기고 가자라는 표현을 좀 드리겠고요. 내일장 같은 경우 기관발에 의한 프로그램 매수 반드시 체크해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 쪽에 막판부에 기관 쪽이 차익 조금 매도가 나오죠. 그대로 PCG 표현대로. 근데 비차익 쪽에서 지금 매수 공격을 하면서 시장을 아랫꼬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기관 쪽에서의 프로그램성 매수로 출발이 된다라면 그리고 그것이 강도가 대략 지금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시장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만기 이벤트성 그다음에 해외발 선반영 다 나왔다라는 부분에 자신감 있고 매수를 바로 사고 싶었던 종목권들을 매수하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놓고 판단을 해본다라면 시간 관계상 다시 지수사 이제 조금 눌렸죠.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쁘게 눌렸네요. 그렇죠? 현대모비스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우주일렉트로 네, 고점이긴 하지만 잘 보세요. 자, 두 가지 트랙입니다. 먼저 눌려서 쉬어가는 종목군들을 자신감 있고 나는 다양한 종목군을 매수할 포인트가 안 잡힌다라면 지수사 다시 공격하자. 포인트 잡혔죠. 눌림목 잡았죠. 그다음 계속 고점에서 올라가는데 오늘 시장 영향 없이 잘 올라왔다. 우주일렉트로 같은 거 트레이딩 바이 계속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우주일렉트로 같은 경우는 22,300원 훼손한 지 남다 계속해서 끌고 올라간다라는 전략을 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이 뭐 추세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버스가 내일장 전략 종목은 아니었고요. 트레이딩 여전히 가능할 종목으로 우주일렉트로 유한양의 현대모비스 라운피플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수익 열심히 챙겨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김도현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